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계획을 세워보셨을 거예요. 한 시간만 일찍 일어나서 내일부터 스트레칭 해야지, 운동해야지.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전날 과음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손흥민이 새벽 1시, 2시까지 축구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아기를 재우려고 그랬는데 아기가 잠을 안 자갖고 늦게까지 육아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잠을 못 자서 그 다음날 아침에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계획만 세워놓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무계획. 계획을 세우지 말고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하는 루틴에 딱 2분만 녹여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천하실 수 있는 그런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5분만. 아, 5분만 더 자고 싶다. 그러다가 핸드폰 딱 들어서 이거 보는데 15분, 30분. 시간 금방 간단 말이에요. 핸드폰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스트레칭을 하면서 보세요. 오늘 날씨가 어떻지? 볼때 이렇게 한쪽 다리 발꿈치를 땅에 붙이고 기다리기,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검색하면서 왔다 갔다 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양쪽 30초씩 늘려주면은 우리 그 붓고, 막 뭉치고, 많이 걸어서 힘들고, 막그 피로한 다리 회복 푸는데 이것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스트레칭을 알려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높은 침대가 아니고 저상형이에요. 혹은 나는 허리가 아파서 바닥 생활을 합니다. 이러실 수 있어요. 침대 필요 없어요. 벽에 붙어서 스트레칭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일어나자마자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힘이 좀 딸려요. 그래서 이게 자꾸 다리가 굽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무릎, 뒷무릎을 힘을 쫙 밀어주면서 발꿈치를 땅에 붙인다. 그냥 그런 에너지만 주셔서 기다리기. 딱 30초, 30초, 1분 됐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씻으러 가셔야 되잖아요. 씻으러 욕실에 왔어요. 세수하고 머리 감고 다 했어요. 자, 그다음에 예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이 수건 거리에 수건 걸어 놓고 다리 편안하게 올린 상태에서 딱이 수건 거리 잡고서는 가슴을 위쪽으로 밀면서 어깨 잡아주고 넘어갔다 오기 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는 거 5초, 일어나는 거 5초. 3세트만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5초. 지금 2세트. 오, 너무 시원해요. 그러면 어깨에 이거를 잡아주는 게 뭐가 좋냐? 견갑을 탁 장착을 해주고 잡아주고 뒤에서 잡아준 상태에서 넘어가면은 부상의 위험도 없을 뿐더러 스트레칭 각도도 늘어나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스트레칭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머리 말려야 하잖아요. 머리를 말리고 머리 말린 다음에 이 고통받는 이 관절들 막 손목 쑤시고 관절 아프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자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바람으로 그냥 요렇게 진짜 한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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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씩만 온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도 온열 효과 너무 뜨뜻한데 좋은데 그러면서 또 갖다 대면은 아저씨 영화의 조폭 고문 찍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살짝 뜬 상태에서 살짝 그 따뜻한 바람으로 내가 오늘을 좀 그냥 잘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게 그냥 살짝 그렇게 바람만 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토탈 지금 몇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일어나서 종아리부터 요거까지 오는데 딱 2분 정도 쓰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거창한 계획 없이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진짜 생활 속에서 스트레칭 하실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자,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계획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오늘 영상 분명히 도움 되셨을 거거든요.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정말 드라마틱한 스트레칭, 내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